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V의 4000, IS4000 이런 새로운 모델. 한때는 저희가 그 월드 이지스트, 뭐 영어를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송국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방송 시장에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느 HRD 협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이 지금 학교 교육이 다 그 United Nation처럼 United University, United Class School로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강의가 그 클라우드화 된다. 지금 이 오른편에는 줌을 켜놨는데, 지금 뭐, 지준이 이런 아주 강력한 무료 화상회의 서버들이 다, 여러분이 설치하면 여러분 화상회의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아예 그걸 탑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만남의 공간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온라인 클라우드 클래스, 온라인 교실 이것이 된다. 이 문화는 앞으로 이제 정착이 돼서 이 코비드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어쩌면은 그 만남을 못하는 고난을 통한 교육의 부활, 온라인 온택트 강의 시대를 만들게 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가 왜 중요하고 왜 다름이 그동안에 방송 시장에 방송국을 스튜디오를 만들지 않고 카메라를 많이 안 넣어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이제 스위처나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스위처, 믹서 뭐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이 방송국에 크로마키어, 3D 그래픽 렌더러 이렇게 턴키로 했던 방송을 지금은 사무실에서, 방송실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방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방에서, 크로마키를 통하면은 바로, 이 온라인 공간상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남의 공간이 된다. 줌이라는 걸 통해서 방송이 아닌 미팅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V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라고 이번에 출시하는 4000 시리즈는 조금 더 멋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를 뭐 저렇게 멋진 그 뒷 배경에 다가 해서 여기 배를 탄 것처럼 이 뒤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흘러가면서 또 이런 멋진 광경에 보이게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즉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자연을 그 속에 스튜디오를 나이가라 폴 앞에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저 스위스의 혹은 그랜드 캐년의 여러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자연의 아름다움, 누가 페인트를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의 광경에 여러분 스튜디오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제작서부터 또 컨텐트, 즉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이 가상 전자 칠판 위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글씨도 쓰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편안하게 강사가 아무것도 없이 교실에 와서 강의하듯이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쭉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복잡한 기능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방송국은 스위처 믹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여러 명이 앉으면 여러 명도 되고 둘이 대담도 하고 셋이 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라이브 인프 스위처 기능에다가 크로마키를 해서 지금 저처럼 버추얼도 가능하게 되고 이제 중계차라고 하는 저 현장 중계 리포터 나오세요 하는 것을 줌으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번의 리포터를 그것도 딜레이 없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서 여기 여러 가지 스위처 믹서 이펙트를 집어넣어서 정말 1억 이상의 장비에서도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이 원터치로 할 수 있게 만들고 아웃풋을 줌으로도 보내고 페이스북으로도 하고 또 SDI TV 모니터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종합 방송국을 제공하면서 이것을 교실에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장비들이 다양한 옵션에 의해서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더 쉽게 만들었죠. V스튜디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들을 활용한 이제 방송의 이 문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MBC에서 썼던 것도 있고 이렇게 TV조선에서 이런 방송에 썼던 여러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 방송국에서 전문가들만 했던 것을 이제 저는 이런 그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겠다,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스튜디오를 이제 방송국, 여러분이 있는 스튜디오에도,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교실에도, 또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스튜디오로 이 장비를 이렇게 올인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오피스가 방송국, 전세계와 소통되는 방송국을, 교실이 전세계와 소통되는 교실을 한다고 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컨퍼런스장에 가서도 우리 V스튜디오로 나오는 걸 보게 되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면은 교실은 이제 더 이상 교실의 공간만이 아니라 전세계 클라우드로 있는 데가 다 교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실들이 어디서나 만들어져서 누구나 수업을 하고 학생도 선생님도 다 그런 공간에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공간을 클라우드 교실이라, 그렇게 모두가 하나의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비미오든 혹은 여러분 LMS로 올라와서 함께 보게 된다면 그 학교의 교실들은, 전 세계의 교실은 이제 United University를 만드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학도 이제 클라우드가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공간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실 안에서 들어가는 장치를 포함해서 스튜디오를 바꾸는 거, 방송실을 전문 방송실로 할 수 있게 미팅룸을 공간을 바꾸는 거, 어디서든지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그리고 교실도 이제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 학생과 밖에 있는 학생이 모이는 그러한 새로운 교실로, 모든 벽은 스크린으로 칠판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교실 개혁, 강단 개혁, 그 강의실 개혁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의실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강의실, 즉 강의실은 더 이상 학생들이 있는 그 학생들만을 위한 강의실이 아니라 전체의 학생들이, 또 교실의 선생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화를 나누는, 그 선생님이 코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실들로 변화되고, 전 세계 어디랑도 소통이 되는 그런 회의 문화 장관을 위해서 장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터치 컨트롤룸, 이거는 아주 1년 전의 모델이고 지금 우리 KTX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수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유니파이드 유니버시티, 유니파이드 오픈 클래스를 위해서 VR, AR의 미래 교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교실을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이 칠판과 공간이 같이 되는 그런 스마트 강의실,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원격 교실, 실습실, 교수님 방이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을 오피스 아워에 몇 명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랑 만나는 교실로,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많은 대학과 또 컨퍼런스 센터에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입증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컨퍼런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느 나라랑 교실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 교육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하나가 되고, 한번 하는 강의는 공간상에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문화로 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United University, 하나가 되는 대학, 하나가 되는 학교, 하나가 되는 교실 문화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져가고 그런 세세에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림도 그러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